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지시가 표시되지 않은 사안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옳은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판단해야 할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옛날일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하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상황을 분별하기가 상대적으로 훨씬 쉬웠습니다. 그러나 점점 현대의 시간으로 역사가 이렇게 흐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간접적인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분별 문제가 점점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있어서 참 많이 힘들어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분명한 것은 뭐 분별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가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님이 허락한 것으로 이렇게 분별해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종종 직면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받아서 그 교훈에 따라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분별함으로써 지혜로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건을 보게 되는데 그 사건이 주는 그 메시지가 그런 점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기 22장 21절로 23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여기에 관련된 사건을 우리가 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이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의 수천 명의 우두머리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주 곧 신들의 하나님 주 곧 신들의 하나님 그분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알게 되리라. 그 일이 만일 주께서 반역하는 것이 주께 반역하는 것이거나 범법하는 것이거든 주께서는 이날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주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키려 함이거나 혹은 그 후에 번제 헌물이나 음식 헌물을 드리려 함이거나 혹은 그 후에 화평 헌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주께서는 그 일로 인하여 친히 멸하시옵소서. 21절 말씀 첫 머리를 보면 이에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때를 나타내면서 앞에 내용을 이렇게 받아서 말하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긴 이야기입니다.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일인데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그 광야 생활의 거의 끝 무렵에 요르단 동편의 시온왕과 옥왕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넓은 평야지대로 비옥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아마 매우 그런 것들이 마음에 끌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가축이 많았던, 유달리 가축이 많았던 르우벤과 갓 지파가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그 땅을 자기들에게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1절로 5절에 보면 그러한 요구를 모세에게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들의 요구를 듣고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즉 가나안 땅으로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려 하느냐 라고 매우 못마땅한 그런 대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강한 어조로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지파 사람들의 용기를 꺾는 것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경험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는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도록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들을 대신하여 일어난 자들이요 죄악으로 가득한 자들의 소생으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맹렬한 분노를 더욱 크게 만드는 자들이로다. 15절에는 너희가 만일 돌이켜서 그분을 떠나면 그분께서 또 다시 그들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이로써 너희가 이 온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두렵다 해서 백성들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 생활에 40년이 그들에게 그의 벌로 주어졌는데 모세는 이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그 땅을 자기들의 상속 재산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일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까 봐서 너희가 또다시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느냐, 너희 조상도 그랬는데 너희가 다시 그런 죄를 범하고자 하느냐, 너희들의 그 행위는 너희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르우벤과 갓지파의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가서 자기들의 헌신을 발표했습니다. 자기들의 아내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을 그곳에 두고 자기들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서서 그 땅에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상속 재산을 다 얻기까지는 결코 이곳에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상속도 갖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약속대로 그렇게 행한다면 이 땅은 주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즉 요단 동편에 그 땅은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을 때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라. 너희가 약속한 대로 그 일을 하면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죄를 분명히 찾아내서 벌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너희 입에서 낸 것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르우벤과 가치파 사람들은 내 주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주의 종들이 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큰 아들인 므낫세의 반지파에게 아무리 족속의 시온의 왕과 왕국과 바산왕의 옥의 왕국을 그들에게 주되 그 땅과 그 지역 안에 있는 그 땅의 도시들과 주변에 있는 그 지방의 도시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 가나안 땅으로 건너와서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서 모든 상속을 다 차지할 때까지 같이 전투를 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그 역사가 다 했다는 그러한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22장 바로 앞에 있는 21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45절에 주께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되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22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들 즉 르우벤과 갓 족속과 그 다음에 므낫세의 반지파를 불러다가 너희가 모세와 약속한 대로 모든 일에서 내 음성에 순종하여 주 너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책무를 다 지켰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주의 종 모세가 요르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라 하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의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나 모세의 손으로 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들의 소유 바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러한 길랏 지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요단강 경계에 와서 요단 옆에다가 아주 보기에도 아주 큰 제단을 하나 쌓았습니다. 한번 10절에 한번 보실까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요르단 경계에 이르러 거기서 요르단 옆에 한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더라.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협의할 때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앞에 민수기 32장을 쭉 설명드렸지만 거기에 모세가 이 사람들하고 그 땅에 대해서 상속 재산으로 달라고 그러고 준다고 말할 때 협의하는 내용 안에는 지금 이들이 행한 요르단 옆에 큰 제단을 하나 쌓는 일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돌아가면서 제단을 하나 쌓아놓고 요르단을 건너서 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을 알아챘겠죠. 봤겠죠. 누군가가 와서 이 얘기를 했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매우 자극적인 행위였습니다. 자, 이 제단에 대해서 제단을 쌓은 사람과 그 제단을 쌓은 것을 보는 사람이 달리 보고 있는 거예요. 제단을 쌓은 사람은 이거를 좋은 의미로 봤어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쌓아놓은 제단을 보는 또 상대의 다른 쪽은 그거를 나쁜 의미로 보았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뜻이 지시된 것은 우리가 나쁘게 보고 좋게 보고 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지시되지 않은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는 그게 좋은 의미로도 보이고 나쁜 의미로도 보인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 길이 늘 다니는 길입니다. 그들이 늘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에 큰 제단이 지금 하나 놓여 있다는 것. 매우 자극되는 일입니다. 더욱 그들에게는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또 거슬러 올라갑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일어난 일이지만 부월에 발람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짓 대언자라고 신약에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 모압 왕이 생각할 때 발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도움을 청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저주를 좀 해주시오. 그래서 발람이 와가지고 애매한 행동을 합니다. 결국 이 발람이 한 행위가 나중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하게 영향을 끼쳤느냐 하면
그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하게 하고 모압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예 옳지 못한 간음하는 이런 일들을 행케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 음행할 만한 소지가 있는 어떤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나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이 문제를 그들이 문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실로에 모여서 의논하고 그들과 그들이란 바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과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표를 뽑아가지고 요단을 건너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22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이날 주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키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한 이 범법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이날 주께 반발 반역하였도다. 그들은 지금 이들이 이 제단을 쌓아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렇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가나안 땅이 비좁더라도 가나안 땅에 와서 한 제단을 섬기자 이렇게 19절에 제안을 합니다. 만일 너희 소유의 땅이 부정하거든 너희는 주의 성막이 거하는 주의 소유의 땅으로 건너와 우리와 우리 가운데 소유를 취하라. 오직 너희는 너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주께 반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반역하지 말라.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행위들을 하게 되면 그 행위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내 눈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반역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역하는 행위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시된 어떤 사항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시가 없는 이 일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길게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즉 가나안 땅에 상속 재산을 가진 이스라엘 자손들이 문제 제기를 했죠. 왜 거기다가 너희가 단을 쌓아놓고 갔냐? 왜 거기다 제단을 쌓았냐?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또한 우리에게 대한 반역이다. 거기에 대해서 르우벤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지파가 변명해서 응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요르단 옆에 제단을 쌓은 것을 반역하는 행위로 보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불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24절로부터 29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왜 자기들이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죠, 메이저죠. 거기가 주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비주류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흘러가면 이 주류가 말하는 것이 뭐 그게 진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비주류가 생각할 때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의도를 가지고 그걸 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월이 지나서 요르단 저편에 있는 즉 비주류 그들에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니까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 있는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하는 식으로 자기들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보면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기업에 대해서는 몫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서 그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을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한 일이 있다 그런 표시를 해놓는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그들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이제 생겨서 세대가 한참 지나가면 역사적으로는 더 희미하겠죠. 그래서 그 자손들의 세대에서도 여전히 비주류가 결코 아무 한 일이 없다든지 아무 몫이 없다든지 이런 비난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제단을 놓았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이 제단을 쌓은 그런 각오, 제단을 쌓으면서 자기들이 각오를 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당연히 지금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우려한 게 그거잖아요. 아, 제단을 쌓다니 제단이 있지 않냐? 어디에 있어요? 지금은 실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한 제단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또 제단을 어디다 쌓으면 그게 하나님을 한 곳이 아닌 또 다른 곳에 섬기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 제단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일들을 한다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의 각오를 이렇게 말하면 절대 거기에다 우리는 희생제단을 쌓지 않는다. 희생제물을 바치지 않는다. 절대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단 거기를 우리는 기념하는 어떤 그런 곳으로 여기려고 하는 것이다. 어떤 증거를 위해서 단지 기념하는 그냥 그런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제단이 아니라 제단은 영어로 알터라고 하는데 제단이 아니라 기념비라는 거죠. 기념물이라는 거죠. 모뉴먼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 그 정도 설명하고, 그런 이유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일이라면, 예,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더 이상 다른 이유가 없어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입으로 말한 것이 그들이 그 말을 어길 수도 있고 그들의 자손이 그거를 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그거를 기념비라고 생각하고 기념물이라 생각하고 세워놓은 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왜? 네. 재단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행동한 것은 그것은 언제나 온전히 지켜지고 지속된다고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것이 비록 그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이 행동한 것을 우리가 충분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 여기에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 행위가 옳다고 또는 내가 충분히 그것을 지켜낼 수 있다고 그렇게 각오하고 그 일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액면대로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도 그것은 인정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이 자손들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르우벤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은 그것을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알았어. 뭐 때문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즉 말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행한 그것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 진정성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런 겁니다. 보세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다른 지금 지파들은 자기 땅이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르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차지한 것을 자기들이 덜컥 우리에게 주시오! 라고 해서 받았어요.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이 편하게 마음 가졌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비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잖아요. 어떻게? 약속한 대로,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또는 모세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에게 허락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여기를 차지하더라도 요르단을 건너서 다른 지파들이 다 가나안 땅에서 상속을 완전하게 가질 때까지 전쟁을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너희는 이쪽 땅은 차지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 이루었잖아요. 21장 45절이 그 말씀. 모든 것이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래 이제 끝났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 백성들이 즉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자손들이 시비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아마 실로에서 다 박수치고 막 환송이죠. 환송하고 좋은 의미로 갔을 거예요. 근데 제단을 쌓아놓고 간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고 그 제단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우리들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고 르우벤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지파는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변명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22장 맨 끝부분에 가면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받아들인 게 이러한 그들의 인간적인 설득으로 어떤 이유로 목적으로 그거를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21절로 23절의 말씀 안에 그거를 받아들일 만한 충분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22절에 보면 주 곧 신들의 하나님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분께서 안다고 그랬습니다. 즉 자기들이 지금 요르단 옆에다가 제단 즉 기념비를 세운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건 없지만 그 말을 하고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것을 하는데 꺼리낌이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이 비줄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약속대로 모든 일을 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한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상태에서 그 말을 했다면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 내가 나쁜 뜻을 가지고 내가 그거를 악하게 하는 것으로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께 순종한 자가 악하지는 않겠죠. 하나님께 순종한 자가 말을 한 것이 거짓은 아니겠죠. 행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려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그 비주류들은 자기가 그 주류에게 자기 한 행위를 변명할 때 제일 먼저 들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근데 그것으로 다 이유를 끝낸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매우 독선적인 요소들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나 알아. 내가 뭐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알아. 이것으로 끝이면 매우 독선적인 그러한 신앙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주류들은 어떻게 다음에 이 얘기를 해요? 그분께서 아시나니 또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도 알게 되리라. 여기에는 그 미래의 어떤 시제를 쓰면서 shall 영어로는 반드시 안다는 거죠. 반드시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건 누구예요? 당연히 가나안에 있던 주류들을 얘기하는 그들도 알게 되리라. 기독교가 지금 좀 더 활발하게 그 좀 성장을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냥 기독교 안에서만 뭐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밖에서도 즉 세상에서도 그들의 기독교의 진정성을 알아야 되는 기독교가 말하고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인정이 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알게 될 거라는 지금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진정성을 순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셔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알게 되어야 된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 것보다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순서는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이 아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이 비주류가 주류들의 그러한 그 반박을 또 설득시키는 또 그들이 한 행위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사용을 합니다. 그것은 22절 그 일이 만일 주께서 반역하는 것이거나 범법하는 것이거든 주께서는 이날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주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키려 함이거나 혹은 그 위에 번제헌물이나 음식헌물을 드리려 함이거나 혹은 그 위에 화평헌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주께서는 그 일로 인하여 친히 벌하시옵소서. 구원과 심판을 들어서 이 일에 대해서 자기들의 진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그것이 제단이 아니라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그걸 기초해서 자기들의 진정성을 나타낸다면 그거는 곧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는 그런 말이 됩니다.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일에 자기들의 이 지금 진정성을 기초하여 기반을 거기에 두고 이 진정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상 자신들의 진정성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표현이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 이거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면 나를 구원해서 끊어버리십시오. 심판을 내리소서. 이러한 각오로 그 일을 했다면 이거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비난을 잠재우고 그 땅에서 자기들의 상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관계에서 충분히 어떤 한 행위에 대해서 이러한 마치 모순적인 한 가지 행위인데 좋게도 볼 수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볼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내가 그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에 대한 먼저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편에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진정성, 즉 그 개인이 가진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가 그 행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그가 그 행위를 할 때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어디에 기반을 두고 그것을 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을 우리는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큰 그러한 틀에서도 기독교 밖에 그런 시선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갖춰져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분별력을 우리가 좀 더 바르게 갖추기 위해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상속재산을 갖는 것과 아홉 지파 반이 요단 서편에 상속을 갖는 것에 그 어떤 분리가 상당히 참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분리를 하나로 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 또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식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인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어떤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잘못이 분명합니다. 선과악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가 표현되지 않은 그런 일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그것들을 분별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한 행위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아니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실수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는지, 또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분별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이전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또 하나님의 이룬 역사를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분별해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 그것이 가장 첫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러므로 또 사람들이 나를 알고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또 믿고 나가는 그러한 일이 마땅히 필요합니다. 그것의 진정성을 위해서 구원과 심판의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맹세에 근거를 두어 그것이 진정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분별력으로 대할 때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